안녕하십니까 모텔란TV입니다. 21대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1당을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중 어느 정당이 차지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텃밭인 영남에서 무소속까지 포함해 14석을 잃었습니다. 그 14석 중에 10석이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25석을 잃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 무려 47석이나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19대 총선 때 수도권에서 22석 뒤처졌던 것과 비교했을 때 무려 25석을 더 잃은 것입니다.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20대 총선에서 영남권에서 얻은 의석과 수도권 압승으로 원내 1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중 어느 정당이 원내 1당이 될 것이냐의 관전 포인트는 두 당이 각자의 텃밭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또 수도권에서 얼마나 득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까지의 지역별 각종 정당 여론조사 추이를 종합하면 영남에선 미래통합당이, 호남에선 민주당이 대승을 거둘 것으로 대체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구를 포함한 영남의 의석수가 65석, 호남의 의석수가 28석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텃밭 수송을 확실히 하면 민주당이 호남 석권을 한다고 해도 37석을 앞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충청과 강원도에서 제1당과 2당 사이에서 의석수에 큰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도 미래통합당이 1당을 할 기본 여건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충청에서 정권 비판 여론이 정권의 우호적인 여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번 선거에선 충청 민심도 총선 전체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선 구도는 좌파 진영이 충청 민심으로부터 버림받고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충청 표심은 충청 지역에서는 물론 수도권에서도 정권 비판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민주통합당의 22석이나 뒤처졌음에도 152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영남권에서의 압승과 호남 의석수와의 구조적 차이, 그리고 수도권에서 2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패배, 그리고 충청과 강원 등 지역에서의 선방이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텃밭을 제대로 사수하고 민주당이 호남을 석권할 경우 등락이 심한 수도권 선거에서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 원내 1당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2월 첫 주부터 3월 둘째 주까지 문재인 국정 운영에 대한 수도권 민심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습니다. 2월 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2월 첫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의 경우 문재인 국정 부정평가가 52, 긍정평가는 41이었고 인천 경기 지역은 부정이 46%, 긍정이 45%였습니다. 2월 둘째 주 국정 지지도 조사도 서울 지역의 경우 국정 부정평가가 48%, 긍정평가가 44%로 부정평가가 높았고 인천 경기 지역 국정 부정평가도 48%, 긍정이 46%로 역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2월 넷째 주에도 서울 지역은 국정 부정평가가 52%, 긍정평가가 42%로 10%포인트나 차이가 났고 인천 경기 부정평가가 48, 긍정평가가 46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지도 현상이 3월 둘째 주까지 비슷하게 이어져 오다가 3월 셋째 주 조사에서 갑자기 크게 변화돼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국정 긍정평가가 54%, 부정평가가 41%로 국정이 갑자기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인천 경기 지역도 국정 긍정평가가 48%, 부정평가가 43%로 나타났습니다. 1월 말부터 3월 둘째 주까지 이어져 오던 수도권 지역에서의 문재인 국정에 대한 높은 부정평가가 3월 셋째 주에 갑자기 변화돼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민심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 것인지 여부는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달 이상 국정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높게 나타났던 점을 감안할 때또 한국갤럽 조사에서 여전히 나타난 높은 무당층 비율 존재와 그 무당층 중에 다수가 정권 심판의 기후로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또 정권 심판 성향이 강한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정권 4년차의 총선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21대 총선 수도권 선거전이 지난 20대 총선과 같이 민주당이 압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긴 불가능한 구조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흡수한 표를 분석해 보면 더민주가 지역구에서 얻은 표중 281만 표가 다른 정당을 택했고 새누리가 지역구에서 얻은 표중 124만 표가 다른 정당을 택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표보다는 더 민주당 표를 두배 이상 잠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 쪽이 더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것은 미래통합당의 수도권 선거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정의당이 한 석이라도 더 획득하기 위해 지역에서 유권자층이 겹치는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수도권에만 43군데나 후보를 낼 예정입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후보가 함께 싸우게 되면 적은 표 차이로도 당락이 바뀌는 수도권 선거에서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3% 이내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곳이 무려 29곳이나 됩니다. 정의당의 정당 득표력을 감안할 때 수도권에서 3% 이상 득표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재살 깎아먹기식 충돌은 박빙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선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권 4년차에 치러지는 높아진 정권 심판 여론 존재로 또한 보수는 통합하고 있고 좌파는 분열하고 있는 구도, 또 날로 악화되는 경제 여건 등 제반 여건이 집권당인 민주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아무리 꼼수를 써도 4.15 총선은 심판자의 입장에선 미래통합당이 원내 일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